주도주를 매수하라. 이미 벌써 7월 23일 유료방송은 벌써 이미 진행됐고요. 아마 제가 이게 런칭하기도 전에 유료원들을 끌고 가는 전문가도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유료원들이 감사할 뿐이죠. 그만큼 저를 따라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요. 그 다음에 그뭐또 공짜로 서비스 기간으로 그냥 해드렸고요. 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런칭 방송을 끝나고 나면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시장을 이기려면 그럼 주도주는 뭔지, 어떻게 사서 들고 갔을 때 내가 수익을 내서 꾸준히 부자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예, 유료 방송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많이 공개해서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사실인데도 대부분이 주도주를 잡지 못해서 상상플러스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분이 상상플러스 맞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명찰님, 진짜로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는 이기라고 투자한 것이지 돈을 잃라고 투자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딸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잃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세계 1등 부자라고, 2등 부자라고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은 따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 그러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아니, 돈 달라고 주식시장에 왔는데 돈을 잃지 마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아니, 전문가님, 그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마라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오는 거지, 잃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잃지 않다 보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자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길은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유료 방송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욕심을 내서 왕창 몰빵하고 기업 분석조차 안 하고 기업이 위험한 기업을 사서 몰빵해놓고 1억 이상을 몰빵해놓고 돈을 잃어서 50%가 빠지면 자르라고 그래도 안 자르다가 결국 상장 폐지되니까 그럴 때는 가장 안타깝죠. 친구하고 둘이 다툼이 생긴 게 고등학교 동창 셋이서요. 제 방에 왔는데 전문가님, 아, 우리 후배가 증권사 직원인데 돈을 좀 맡겨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친구 둘이서 셋이서 고등학교 동창 셋이서 내일도 맑음님도 없어서 셋이 모여가지고 야 집중 투자가 돈을 버느냐 분산 투자가 돈을 버느냐 다툼이 생겼대요. 친구들은 집중 투자에 돈 번다고 우기고 그죠? 제 방에 들어온 친구는 그렇지 마라 분산 투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싸움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몇년 후에 보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방에 들어오는 친구는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고 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그, 뭐죠? 이상가 누군가 한번 사봐라 그래서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깡통 내고요. 또한 사람은 신용 걸었다 깡통 내고요.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주식은 모르는데 왕창 투자한다고 돈을 왕창 벌을까요? 10중 8구는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으니까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딱 대입해서 정확한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어때요? 대박이죠. 근데 주식시장만큼은 그런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은 돈을 잃고 어디요? 비법을 찾으려고 이 전문가 찾아다니고 저 전문가 찾아다니고 온통 전문가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유료원 한 분이 제 방에 가입하기 전에 정확히 한 2년이 이제 다 됐죠. 처음 가입할 때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저는 종목이 많으면 절대로 못 들고 갑니다. 그냥 10종목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료 회원을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이더스 손님, 어서 오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인가요? 예, 그거는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냐. 물론 망할 일은 없겠지만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더니 제가 뭘 착각했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고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정확히 이 템플턴 전문가에 올 때가 38번째였습니다. 오로라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1인 매매에서 5천만 원도 날려보고 3천만 원도 두 번이나 날려보고요. 어디요? 아니 뭐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템플턴 전문가가 38번째 왔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정확히 10억을 날렸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매덕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건이 압축해서 몇 종목만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까? 수많은 전문가가 38번째 왔는데 37번째 주식 전문가들을 찾아서 에? 엄마 찾아 산말일 했는데 공부가 돼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공부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종목 찍어주는 거 샀다가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맨날 이러다가 돈을 10억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돈까지 맡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 방에는 저는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시뮬레이션을 보더니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면요 돈 있는 대로 그냥 막 삽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처음 추천할 때부터 분할 매수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종목에다가 왕창왕창 삽니까? 제스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삼태성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7명의 전문가를 따라왔는데 무엇을 배웠나요? 그랬더니 공부는 안 가리키고 종목만 추천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 방엔 좀 힘들더라고요. 공부 좀 하시죠. 그랬더니 예 제가 화요일 뿐이 시간이 안 나서 화요일 날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했습니다. 7개월을 공부하고 포트를 짜고 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수익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편안한가요? 이게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제가 증거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요? 예. 예. 떨어졌죠, 또. 이분이 아마 평균가가 여기쯤 있을 거예요. 조금 손실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제가 추천해서 산 거는 그렇게 못 사게 했거든요. 사실은 억을 여기다가 묻어놨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건 담아놨으니까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망할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많이 준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죠. 예. 강제로 배당은 끊임없이 받고 권리락도 받고 예, 이 기업도 배당은 끊임없이 주는 이유가 신들러 리스트가 대주주로다가 강력하게 배당을 요구하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아울러 투자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이 없을 때 몰빵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네, 줄리아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가 안된 사람은 반드시 분산 투자를 가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 대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버핏이 집중 투자라고 그러지만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넓게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싹 빼먹고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수많은 워런 버핏의 책이 나와도 똑같은 얘기만 써 있으니까 사람은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버핏은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얘기는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기가 없을 때는 어떡하라? 넓게 분산해라.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집중 투자 누구지요? 예, 외국인이 쓴 책인데요. 예, 대가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똑같습니다. 케인즈도 역시 공부가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 그럼 오늘도 워런 버핏은 출근할 때뭔 일을 하려요? 예, 기업 보고서와 뉴스를 본 신문을 들고 나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 보고서를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들춰보는 투자자 거의 없다는 거죠. 뭐만 보죠? 아이, 전문가님, 차트가 갈것 같잖아요. 그냥 주세요. 빨리 사야 되잖아요. 에? 빨리 사서 돈을 벌어지든가요? 안 벌어지잖아요. 조정만 들어오면 그냥 죽겠다고. 아이, 전문가님, 언제 오를까요? 빨리 올라야 되는데, 다 잘라먹고 남는 건 주도주로 가는데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자,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주도주가 뭔지, 템플턴이 어떤 방식으로 유료원을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봐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요. 자, 시장을 이기려면 주도주를 매수하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유리원들하고 이끌고 가면서 이제 계좌들을 보이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9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에 미쳐서 주식에서 혼나보고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공부에 한때 미쳐서 빠졌다가 지금도 책을 붙들고 있지만 늘내 손에서 책이 떠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책을 봅니다. 저희 집에는 솔직한 얘기로 TV가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책을 한권더 봐야 되니까요. 제가 쇼킹을 받은 것이, 예, 이건 제 책꽂이인데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보고, 예, 벌써 한 2, 3년 됐나요? 윌리엄 오닐이 책 읽은 걸 보고서 제가 쇼킹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윌리엄 오닐도, 예, 큰 전문가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책을 2,000권을 읽었더라고요. 7년이 걸렸대요. 자기가 명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의 아웃라이어가 되려면 3시간씩 10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그것을 읽으면서 아웃라이어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죠? 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템플턴의 공부라고 지금까지 유료원을 읽으면서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분이나
예, 나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언니, 어제 저녁 제가 방송하는 게 아이디가 초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 결국 잃지 않았다 보면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 버핏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재무 분석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면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가 혼이 나봤죠. 그래서 재무 분석은 철저히 봐서 여러분이 손해 볼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수많은 전문가나 그다음에 차트시들은 재무 분석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템플턴은 일단 먼저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 아니면 동업하기를 싫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주를 발굴해서 그런 종목을 들고 가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다가 나를 나쁜 대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수익을 주면서 내가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되거나 정지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생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가는 거. 아이고, 전문가님, S오일은 실적이 엄청나게 나쁜데 왜 올라가는 거예요? S오일이요. 이게 바로 뭐죠? 펀더멘털이잖아요. 3분기엔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기관과 외인들은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추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를 접목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아니, 전문가님, 추세가 이탈했는데 장기 투자인데 어떻게 해요? 들고 가셔야죠. 어떤 게 옳은가요? 고평가인가요? 아직은 더갈 길이 남았잖아요. 추세 이탈했다고 다 자르다 보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도주도 가다가 이탈했다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수익을 놔야 여러분이 수익이 덜 나는 종목이 깡통 나는 종목을 처음부터 매수 안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와서 순환매를 들어올 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들고 가다가 참지 못하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박을 낼수 있겠죠. 그런 걸알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다는 거고 여러분도 없고 그 누구도 장담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힘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가다 보면 돈을 꾸준히 버는 종목을 들고 가다 보면 그것이 주도주로 가니까 신루타가 나오고 텐베거를 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가 되고 편안한 투자가 되고 돈을 벌수 있을 가능성이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도 확률이 없는 게임을 자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런칭 방송 이벤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예. 이 기간 내 내일까지가 이렇게 이제 런칭 방송이 계속 이어지죠. 정규 방송은 제가 템플턴의 유료 방송 시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30분, 저녁에는 8시 30분에 10시를 하는데요. 뿌잉뿌잉님, 하니님, 오나미님, 늘채우리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오전 9시, 11시에는 이제 주로 기법 강의를 많이 하게 되거나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종목 추천 나가고요. 오후에도 역시 오후에는 주로 종목을 보게 많이 됩니다. 또 진단이 나왔을 때는 진단을 해드리고요. 저녁은 주로 이제 60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 60 강의 스케줄을 60개의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종목 분석하고 다음 날 사야 될 직장 나가시는 분이 사야 될 종목들을 이제 미리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이 필요할 때는 질문 받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1강에서는 기본제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HTS 사용하는 방법하고부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들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차트 분석으로다가 차트 기법이 어떤 거고, 보조지표는 뭘 봐야 되고,
사실은 거의 안 봅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서 그게 추세 매매와 추적성상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 시부모님 따라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주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재무분석으로, 예, 각계전투로다가 전부 분석하고 나서 다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행동경제학에서 심리적 분석으로 본인이 주식 투자하면서 뭘 잘못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투자에서 마인드를 어떤 잘못 가져가는 것인지를, 네, 주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5강에서는 비중의 원칙, 포트폴리오 분산 방법, 그 다음에 업종 사이클의 이해와 안목, 주도주 찾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초보자가 왔을 때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투자가 뭔지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감을 잡고 실제로 수익 내서 들고 오는 계좌들이 지금까지 회원들이 갖고 있는 계좌들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들고 와서 본인이 계좌, 그 다음에 도전 비전도 아직 들고 왔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직 안 팔았죠? 장기 투자니까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분도 이제 거의 1년 됐는데요. 본인이 공부해서, 예, 70세의 할머니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지금 총수익률이 한 40% 정도 나서 지금도 안 팔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떠냐? 더 살 때 가르쳐 주세요. 참,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이 들고 가는 계좌고요. 예, 수성부터 시작해서 이 계좌들이, 뭐, 손실난 계좌도 당연히 있죠.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계좌들을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그냥 조용히 들고 간다는 거죠. 또 이분도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되니까 압축이 뭔지 어떻게 계좌를 들고 가야 되는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9개월이 넘고 1년 동안 같이 하신 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좀 압축해서 들고 가는 계좌들입니다. 실제 뭐 계좌들 다 이렇게 뭐 제가 뭐 이거 꾸며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죠. 예. 이분도 한 7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죠. 다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손실 난 계좌도 있고요. 또 더 뭐 십몇 프로 또 20% 손실 난 것도 있고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라는 게 뭔지를 알고 차분하게 들고 가면 나중에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믿고 기업을 믿고 들고 갔을 때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없는 단기 매매는 그러면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이구.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뮬레이션 자료인데요. 이게 1회부터 일주일에 조금 크기가 커지지 않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일주일에 두 번 거래를 매수 매도시 수익 손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년에 매수 매도만 일주일에 두 번씩이죠. 예.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섭죠. 예상은 0.33% 곱하기 240회 이렇게 되지만 조금 이제 수익률이 이건 비싼 거고요.
수익률이 낮아서 여러분이 매수 매도해서 1년 하면 정확히 얼마가 돈을 잃으냐 하면요. 어휴. 예.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자료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유리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요. 예, 보내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이디어만 내면요. 저는 엑셀을 좀 잘 못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이래부터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했더니 정확히 수수료만 5,4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트레이더를 해서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엄청나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시뮬레이션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말로는 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증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죠? 예, 누구를 위해서 다 종을 치는 거예요? 5,476만 5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죠? 여러분이 증권사를 위해서 종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지난번에 실제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18억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를 해서. 대단하십니다. 속으론 그랬죠. 그랬더니 본인이 고백한 얘기가 수수료만 9억 얼마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9억 얼마요? 그죠? 9억 얼마가 돈을 나갔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18억 벌었으니까 떠나겠습니다. 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분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18억 돈 맛을 봤는데 그렇게 쉽게 떠날까요? 주식도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돈을 다 잃어도 다시 들어오고 돈을 따도 안 떠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인간은 어디에든 사람은 어디든 한번 중독증이 걸리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기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2000년도 초인가요?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강원랜드를 구경하고 싶어서 아내와 자녀한테는 그 석회암 동굴을 구경시켜놓고 저는 차를 몰고 강원랜드를 갔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강원랜드에 가서 그렇게 다 예,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몰빵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물론 성인 오락실에 가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가보자 참 기도 안 차고 놀래서 들어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네만 한 바퀴 차를 운행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시커먼 도로에 그야말로 석탄만 캤던 자리만 보이고 도로 확장한다가 6차선을 확장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산을 깎아서 6차선을 확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제가 무료 방송하는데 300명이 6시만 되면 예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줄을 서 있죠.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강원랜드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100%는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오늘부터 열을 받아서 내가 그 자리를 앉으면 딸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카지노 게임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미 기계를 만들 때 확률은 51% 대 49%로 정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막연한 투자 생각으로
오늘도 강원랜드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300명이 줄 선다는 사실이에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올바른 방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중독증에 걸려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뭘 말하는 거죠? 돈을 딸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총칼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기는 투자로 가야 돼야 여러분이 주식투자가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돈을 잃고 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주식시장은 안티로 돌아서면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투자를 그냥 하면 투자만 하면 용돈이라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제 유료방에서 오셨는데요. 저보고 첫마디가 여겼습니다. 공부를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님 그냥 주식 이것저것 사놓고 골고루 사놓으면 은행 이자는 버는 줄 알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기도 기업 CEO니까 그냥 대충은 그냥 사놓기만 하면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나 볼 생각하고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포트를 짰는데 종목 좀 한번 봐주시죠. 전문가님 강의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도 명색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뭐죠? CEO인데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은퇴하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대박지혜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식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줄 알고 이자라도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 안 하면 돈을 다 뺏기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하고요. 제 포트 짠 거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이니까 종목은 진단해 주시죠. 예. 이거는 되도록이면 버리시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들고 가서 자녀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보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말만 되면 유명한 CEO입니다. 그 정도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 주식 투자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찌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투자만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돈을 따기보다는 거의 다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를 드로브가 뭐라 그러죠? 주식 시장은 총칼 없는 전쟁터다. 당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시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 전문가님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만 주세요. 그것이 내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안 하니까 주식만 사고 팔고만 했어도 주식이 어떻게 돈이? 1억을 투자했으면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슬슬 한번 떠나볼까요? 자, 그럼 이 장에 주도주를 사야 돈을 버는데 주도주가 도대체 뭐냐? 그죠? 주도주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매수해서 지금도 들고 가고 있어서 어떤 건 100%, 어떤 건 200%, 그죠? 진짜일까요? 예. 네. 계좌에 실제로 있죠. 어떻게요? 여기 보면 SOL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정유주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또 뭐 했나요? 은행주 그냥 들고 있죠. 우리 은행 그냥 들고 있죠. 안 팔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봐봐요. 우리 은행 188, 88% 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우리은행에 얼마나 있어요? 여기는 어떤 분인가? 네. 우리은행이 117%던데 그게 원래 도망갔나? 그게 안 올라와 있냐? 안 보이는데 다른 데로 그냥 잘랐나? 자,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은 이미 벌써 사서 들고 있는데 남들은 벌써 117%나고 80%나고 60%나고 사람이 이런데 나는 다 잘라먹고 없으니까 주도주를 들고 갈수 있을까요? 또 많이 올랐으니까 더더욱 사요, 못 사요? 무서워서 또못 사요. 실제로요? 네.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전문가님, 우리 은행 너무 올라서 제가 못 삽니다. 혼자 사시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주도주로 간다. 추가 매수해라. 또 사라. 또 사라. 이렇게 해서 들고 온게 벌써. 계속 들고 왔죠. 예. 런칭 방송은 장중만 합니다. 저녁 방송은, 예. 언제?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박지혜님. 7월 23일부터 저녁 방송은 안 했고요, 낮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방송은 8월 9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8월 9일부터, 런칭이 8월 8일까지니까 8월 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도주라는 건 뭐예요? 시장을 이끌고 전체 장을 선도하며, 그죠? 지속적으로 장기간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주식을 뭐라 그런다? 주도주라 한다.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저는 못 갑니다, 전문가님. 아유, 무서워서 못 사요. 아니, 수소 30%나 올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 100%나 올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주도주는 100% 끝나는 법이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꼭 깎아줘. 4대 은행 사라고 해서 깎아줄 때면 사라 그러면 언제요? 또 급등 나가서 양봉, 장대 양봉 나오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죠. 사는 방법을 보면 언제요? 늘 깎아줄 때 사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깎아줄 때 사라 그래도 금리 인상으로는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주식이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면서 은행들이 아우성이 났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대출 나가서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대출 나가서 수익이 좋아지고 단기 순이익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엄청나게 커지니까 은행주들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차트 기법으로 그냥 갔는가요? 아니죠. 뭐로 갔나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6년 2월 14일 날, 15일 날, 14, 15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뭘 했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은행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선행으로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간다. 주도주로 가니까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간 계좌도 있고요. 실제로 들고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계좌가, 그 계좌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잠깐만요. 1년 있다가 다시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제 방에 다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공부하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왔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여기 있군요. 네. 이분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로 이분이 계세요. 다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가입하신 분인데요. 1년 전에 이분이 갖고 있다가 들고 온 계좌입니다.
우리은행이 얼마 수익 났는지 한번 보시죠. 117%입니다. 많이 사지 않은 게 아시 도전비전 그냥 들고 있죠. 65% 나중에 산 거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들고 있나요? 꾸준히 들고 간 종목 삼양식품 삼화왕관 다 들 황금 ST 안 들은 게 없죠. 인선이 NT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송원산업 그대로 있잖아요. 60몇 프로 났고요. 그죠? K-시텍도 그대로 나와서 90% 넘어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은 팔고 사고 다 했잖아요. 주도주 간다고 우리은행 사라고 그랬는데 주도주 안 사십니다. 예, 네, 4대 은행을 사라. 그죠? 네, 감사합니다. 주도주를 간다는 게 이게 뭐예요? 주도주는 장이 꺾일 때까지 상승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느니 펀더멘탈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다 별 볼 일 없는 예측이자 허망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펀드매니저나 애니얼 닐들의 글에서 여기까지만 끝날 겁니다. 주도주는 그런 걸 안다면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주도주 갈 때는 몇 퍼센트가 나나요?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어떻게 됐나요? 바닥에서 주도주로 갈 때 몇 배 갔어요?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뭐죠? 삼립이 주도주로 갈 때 얼마 갔나요?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간 기간은 얼마 되나요? 불과 2013년부터 올라간 게 2015년 중반까지 2년 반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주식을 보면 나를 엄청나게 흔들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도주를 못 잡았으면 다 단기 이격 났다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떤 주독 주식이 10배가 갈지 15배가 갈지 7배가 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템플턴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업이 꾸준한 실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가가 갈 때는 여러분은 가만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나면서 주도주를 먹는 겁니다. 무슨 중간에 자른다고 이게 어떻게 주도주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자르는 순간 다시 나가도 도저히 매입가가 생각나서 추가 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못 먹습니다. 주도주를 10배를 먹어본 사람은 주도주 먹는 방법을 알지만 주도주 10배를 못 먹어본 사람은 주도주 먹는 방법을 영원히 깨우치기 어렵답니다. 그게 왜요? 시세의 원리잖아요. 적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여러분이 주도주 10배를 먹는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주도주 먹는 방법을 깨우치겠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세의 원리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무서워 두려워서 못 들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울러 주도주는 반드시 매수할 기회와 매도할 기회를 주면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주는데 본인이 꾸준히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아 난 무서워서 못 들고 가요. 아유 지금 200% 하는데 진짜 200% 나 있는 사람 볼까요? 잘랐나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들고 간 계좌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잘랐나요? 얼마죠? 320, 원이 가입했을 때 327%는 뭐예요? 248%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지금도 아직 안 팔고 그냥 있잖아요. 원이 가입했을 때 얼마예요? 327%요. 팔았나요? 그러면 227%가 났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나 텐더가 먹는 종목을 한번. 이분이 처음 올 때는 템플턴님, 저는요, 다 수익 나는 거 100% 수익 나면 내 소원이었겠습니다. 제발 좀 100% 좀 수익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227%가 나도 끄떡도 안 해요. 수성이도 또 200%가 나 있죠. 어딨나요 수성. 예, 186%가 더 올라가서 지금 200% 나 있죠.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만 팔았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까지 보유했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사서 들고 간 거예요. 이격까지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중간에 한 번 더 샀기 때문에 200% 났죠. 실제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400%가 넘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도 안 자르고 저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폭락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두렵나요? 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가잖아요. 살 기회도 주지요.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이게 뭐예요? 살 기회도 주고 팔 기회를 주는데 급등 종목은 어떻게 해요? 팔 기회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죠. 그죠? 신라섬유가 나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나갈 때 이거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딱 나가기 시작하는데 작전세력 걸렸습니다. 최근에 주식 수가 얼마 없는 거, 대주주가 다 들고 있는 거, 장난치는 게 어제 잠깐 봤었죠. 여러분은 어제 SN인가? 예, A1N? 예. 한번 들었다가 우리 유리원 보고 아 100억 들고 투자하니까 빨리 사서 들어가. 그랬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도망갔죠.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봐요. 가망성이 높은 종목들이. 그러면 과연 얘들이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기업이. 뭘 장난치는지 다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주식수가 얼마인지. 신라섬유는 어떻게 들고 갔냐 하면 자그마치 90%를 대주주가 들고 있어요. 장난치는 종목들은요. 예. 대주주가 90% 들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대한전선을 제가 팔아서 위험하니까 팔아라 제발. 감자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이 종목을 팔아다 그냥 이거 사라고 떼밀어도 안 사더라고요. 가온전선 사라. 가온전선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거 샀으면 돈을 벌고 있을 텐데 굳이 이 바닥이라고 가서 대원전선 사가지고 예, 바닥으로 기고 있고요. 참 안타깝죠. 오늘 진짜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한데 LF가 아이고 또 신고가 내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기 솔 골드문님인가 유튜브 보고 이걸 샀대요. 참, 제가 주식이란 딱 하나만 샀습니다. 유튜브 보고 골드문 하는 얘기 하도 얘기를 해갖고 골드문님이 이걸 샀대잖아요. 재밌죠? 있어요. 아 여기서 추천해 유료 방송은 여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아 이분이 참 안 됐잖아요.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샀다고 전문가님 여기서 전문가님 나 손실이 53%입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LG전자에서 물타기 했다가 너무 손실이 커져서 잘랐는데 항복해버렸는데 이것도 항복해야 되나요? 저한테 질문했던 사실입니다. 쌍바닥이라고 사지 마라. 가짜 쌍바닥이다. 가짜 쌍바닥을 알았다면 템플턴은 추천 안 하죠. 또 기업을 분석해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일단 안 사죠.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차, 기도 안 차죠.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속이 시릴까요? 자그마치 53% 손실 났는데 여러분 자르면 자르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자를 수 있다. 자, 그런 분만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53% 손실이 났습니다. 템플턴 전문가 자르시죠? 나 자신있게 자를 수 있다 그러는 사람 3번. 아유 난 손실나서 본전 어때까지 못 자릅니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어우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대박지혜님 말이 맞지. 못 잘라요. 그죠? 못 잘라요. 전문가가 추천해도 못 자른다니까요.
템플턴이 여기서 자르라고, 템플턴이 만약에 추천했다고 여기서 자르라고 그러면 자를 수 있을까요? 53% 손실인데? 못 자른다니까요. 왜요? 왜요? 이 손실이 아까우니까 본전 생각에 못 자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우리 방송에 이거는 예, 전문가 방송에 없다가 처음으로 온 건데 이걸 들고 왔습니다. 제 방에 차트 보이죠? 기도 안 찹니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냥 무슨 뭐예요 이거. 미끄럼틀도 이런 미끄럼틀이 없죠. 계속 내려갑니다. 자를 거예요? 그랬더니 자르겠어요. 반등을 이용해서 자르시죠.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어떻게 손실이 많이 났어요. 제가 몰빵했거든요. 몰빵했거든요. 더군다나 또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갖고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를 자신 있어요? 그때가 이 자리입니다. 그쵸? 강력하게 반등을 했죠. 여기하고 둘이서. 잘라. 자르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유리원이 와서 나중에 전문가님 잘라서 전문가님 방에 와서 3개월, 4개월 됐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틀려서요. 어떤 사람은 빨리 수익 받는 그냥 미끄러하고 그냥 툭툭 던진 사람은 수익이 빨리 났고요. 머리를 굴려서 좀 어떻게 사볼까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 빨리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니 안 가는 종목만 희한하게 또 사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났었는데 와가지고 실제로 주식을 사서 십몇 프로 수익을 내놓고 거꾸로 전문가님 나 손실 난 거 다 이제 복구하고요. 십몇 프로 수익이 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종목을 바꿨더니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니 십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동안에 잃은 것까지 다 복구하고도 넘쳤습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네, 내일도 맑은님 수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들고 갔더니 좋은 종목을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이 성안을 그래서 이분이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목을 샀다고 사셨나요? 질문을 했더니 샀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쉬운데요? 예, 제가 많이 못 산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살 걸. 그냥 잘라다가 그것만 샀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좋은 기업을 사는 거고 서구나 부실 종목에 물렸다 하더라도 기회를 줬을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시세는 이렇게 나는 겁니다. 주도주는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부실 종목은 뒤로 가서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박살 내놓고 신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지만 주도는 조종했다가 또 간다는 사실이죠. 시세를 복원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 추세 이탈이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어떤 전문가의 말도 듣지 말고 주도주를 잡았으면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종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10배 가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게 잘랐으면 어떻게 여기서 10배 가는 종목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중간에는 얼마나 흔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이면 흔들어 보이질 않지만 여러분이 차트를 확대시켜서 보면 무진장 흔들어요. 그런데 추세 이탈로 함부로 잘라버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갈까요? 그래서 예. 자, 실제로 여기도 이게 뭐죠? 하이닉스입니다. 애니아트님도 어서오세요. 하이닉스를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하이닉스 사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쌍바닥 잡은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한번 볼까요? 이때가 하이닉스가 여기죠. 한참 떨어져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쌍바닥이라고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점 깨면서 계속 내려갔죠.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언제 살까요? 우리 위로한 전문가, 저보고, 템플턴님, 우리도 한번 사보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 꼭 사고 싶어요? 척호명만 내보내보시죠. 그럴 때가 정확히 11월 30일 요 날입니다. 참 재밌죠? 쌍바닥으로 잡았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추천을 안 나왔어요.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언제 샀을까요? 여기서 샀습니다. 집중 매수했습니다. 6월 15일, 6월 20일, 6월 30일. 집중 매수해서 쭉 들고 가다 또한번 눌림목 매수가담. 또한번 눌림목 두번 매수가담.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죠? 있든가요, 없든가요, 기자야? 아까 있죠? 그럼 여러분이 팔아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설사 이걸 수익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들고 왔으니까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 아직도 몰라요. 이게 끝날지 또 조정해서 또 갈지. 그죠? 그것이 뭐예요? 주도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겠죠. 그렇지만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가죠. 그러면 어떤 게 주도주로 가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주도주 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또 하나가 있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게 주도주로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구리인 원자재에서 차트가 3,000장이 나왔다고, 예, 이 주식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템플턴은 역발상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식구들한테 실제로 이랬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저평가다. 저평가라는 마음에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실제로 추가 매수했던 자리입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여기서 추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고 왔죠.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보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